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입니다. 자, 우리 Today's the first of September, 우리 Tues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제가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네, 녹화를 했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네, 요거를 찍고 있는데, 네, 부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anyways, 자, 요거 제가 시간 나면은 또 제가 썰을 풀수 있는 시간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시간이 없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Taylor부터 갈게요. 시작. Taylor, what are you drinking? It's my breakfast, a protein shake. Is that enough for your breakfast? Not really, but I feel okay after drinking it. I guess you're on a diet again. Oh, you're right. I'm going to lose 5 kilograms this month가 될 거예요. 자, 일단 Taylor, what are you drinking? 자,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일단 의문사인 what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are you drinking? 한 뭐예요? 너는 마시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앞에 what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넌 무엇을 마시고 있는 중인데라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사를 앞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나서 are you something에서 ing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 그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What? Are you 아니죠? Are you? Are you? Are you? 사운드예요. 근데 이 are you 사운드에서 자연스럽게 what are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빨리 넘어가면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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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T 사운드가 살짝 water 하면서 굴려지면서 water 사운드가 만들어져서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이렇게 사운드가 날 거고요. 더 빨리 가면은요, 이게 와리처럼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R 사운드가 단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R까지 다못 땡겨지고 그냥 와리까지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What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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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 사운드를 접근을 받으실 거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trying to say? What are you trying to say? 자, 그래서 Taylor, what are you drinking? 이 됐는데, 우리 drinking보다는 우리 dr 다음에 모음 사운드는 지읒과 비슷한 사운드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r 사운드는 어떻게 돼요? 으리, 으라, 으레, 으루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운드. 그리고 나서 우리 drink 사운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dr 다음에 모음 사운드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읒과 비슷한 사운드가 나니까, drink보다는 drink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drink 하라는 얘기는 drink 사운드. 그래서 drinking 해서 king이 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drinking 해서 king 사운드로 약간 좀 된소리랑 비슷한 사운드를 drinking 해서 king 사운드로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어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drinking 이거를 그렇다고 꼭 drinking만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도 들수 있어요. 그런데 drinking이 아니고 되대요. drinking이죠, drinking 사운드랑 drinking 사운드 뭐가 더 편해요? 저는 drinking보단 drinking 사운드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Taylor, what are you drinking? Taylor, what are you drinking?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거 Taylor, what are you drinking?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합시다, 시작. Taylor, what are you drinking? 한번 더 시작. Taylor, what are you drinking? 했더니요, it's my breakfast가 되는데, 자, 내 아침이야라는 건데, is가 아니고 ts 사운드 붙으면은 어떻게 해라? 윈이 뒤쪽에다 혀끝이 딱 밀어진 상태에서 바람이 거기로 강하게 윈이 쪽으로 츠 하고 나가는 거지. 이스 하지 말라. It's 사운드죠. 자, 그 다음에 my breakfast인데, 자, 일단은 이게 블랙이 아니고요. 이것도 자음 다음에 있는 r 사운드니까 으리, 으라, 으레, 으루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브렉보다는 으렉 사운드니까 브렉 사운드지 블랙이 아니에요. 브렉도 아니에요. break 사운드예요. 거기다가 fast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first인데 이 first 하실 때 힘을 좀 빼주세요. 그래서 first까지 가지 말고 거의 first에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살짝 T 사운드가 optional하게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breakfast에서 first까지 들리실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빨리 넘어가면서 breakfast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T 사운드가 잘안 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breakfast 사운드예요. 자, 요거 한번 일단 사전으로 보여드릴 텐데 사전에선 당연히 T 사운드까지 다 나요. breakfast. 그래서 breakfast에서 first까지 다 나지만 breakfast 하면서 first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접근을 받으실 거예요. So it's my breakfast인데요. protein shake이에요. 자, 그래서 protein 하면 뭐예요? protein 하면 단백질을 얘기하죠. protein. 자, 근데 요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protein 할 때도 protein이 아니고 pr 다음에 p 사운드 다음에 있는 r 사운드니까 으리, 으라, 으레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하니까
protein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protein, 그래서 protein에서 pro에다 강세가 많이 찍혀서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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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in 이렇게 되는지 프로틴, 프로틴이 아니고 protein, protein에서 약간 o 사운드 살짝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protein. 그래서 프로틴 하지 말고 protein. protein. 그러니까 프로틴 가지 말고 프로틴. 자, 그래서 이거 단백질이라는 거 여러분들 헬스장 가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백질 쉐이크. 그래서 쉐이크가 아니고 이것도 H 사운드 살짝 만들어지니까 shake 사운드 만들어줘야 돼요. shake. 자, 근데 shake. 쉐이크가 아니고 약간 shake 사운드죠. 근데 shake까지 가지 말고 거의 shake에서 끝나야지 shake, shake 하면 살짝 어색해요. shake, shake. shakes에서 끝나는 거. So it's my breakfast, a protein shake까지 되는 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It's부터 갑시다. 시작. It's my breakfast, a protein shake. 한번 더 시작. It's my breakfast, a protein shake까지 되는 거. shake까지 가면 살짝 어색하죠? 그래서 is that enough가 되는데 그거 충분하니가 되는 거죠.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써먹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that's enough. 이거 대빵 많이 쓰죠. That is enough. 어, 그걸로 충분해 라고 할 때 It's enough 아니면 That is enough 이거 대빵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That's enough 해서 충분해, 충분한이란 녀석이니까. 그래서 Is that enough 하면 뭐예요? 충분하니가 됐는데요. For your breakfast에게 란 얘기니까. 자, 그래서 breakfast에게 란 얘기로 for 많이 쓰시죠. 그래서 enough for인데 자, 사실은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Is that good for your breakfast 해서 너의 식사로 괜찮니 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우리 be good for 하면은 어디 어디에 좋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내가 be good for 하면 어디 어디에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be enough for 하면 뭘까요? 어디 어디에 충분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 좋다라고 할 땐 be good for 그 다음에 enough가 나오면은 충분하니라는 얘기로 그래서 어디 어디에 충분합니까? 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s that enough for your breakfast 하면은 너의 식사, 너의 아침 식사로 충분하니? 너의 아침 식사에 충분하니?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be good for가 뭐라고요? 뭐뭐에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is that enough인데 that enough 사운드죠. that enough, that enough, that enough 이렇게 해서 어, 오늘 daddy나 부르자 라고 하면서 daddy, daddy, daddy 해서 Isn't that enough? Isn't that enough? Isn't that enough? daddy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that enough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that enough That enough 하면서 이렇게 사운드 나죠. 근데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GH로 끝나는 발음들은요. 우리 단어들은 약간 F 사운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tough가 아니고요. tough 사운드고요. rough가 아니고요. rough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enough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enough예요. enough가 아니고 enough. enough. 그래서 너에다 강세 찍어가지고 enough가 될 수 있도록 enough. 자, 그래서 is that enough가 되는 거. 사실 is that enough 하면은 뭐가요? 그걸로 충분하니?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for your breakfast가 되는 거죠. you 하지 말고 your. 그 다음에 이것도 for 하지 말고 for. 그래서 약간 or 사운드를 둘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s that enough for your breakfast가 되는데 나 그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 your가 for이 나온 김에 자, 그러면은 숫자 4 이건 또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되게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UR 사운드랑 똑같은 녀석으로 F 사운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FOR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FOR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FOR, YOUR, 뭐 OUR, TOUR 이런 것들 사운드랑 그 다음에 이거 FOR 이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OR 사운드 하면서 FOR 그 다음에 이 녀석은 FOR FOR, FOR FOR, FOR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살짝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So, is that enough for your breakfast?가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합시다. 시작. Is that enough for your breakfast? 한번 더 시작. Is that enough for your breakfast?가 되는 거. 그랬더니 not really가 난데. 그래서 it's not really 하면 뭐가 있어요? 자, 충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 해서 not enough랑 똑같은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죠. not enough 해서 충분하진 않아 그렇게나 괜찮지는 않아 그런 느낌이어서 not really 자 그래서 not really good 뭐 not really enough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m not really sure 할 때 그때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not really 요 녀석이니까 자 그래서 really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really의 느낌이지만 두 음절로 가라 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really 하지 말고 really 사운드 요거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really 가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really 사운드 한 번만 더 시작 really 요거 대빵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not really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not really 시작 not really 요거는
꼭 약간 영혼 없이 그냥 not really, not really 하는 것보다 not really 하면서 아 그냥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but I feel okay 해서 나 feel 괜찮아 나 느낌은 괜찮아 나 괜찮은 것 같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but 하고 쉬어주고 I feel okay 해도 괜찮고요. 여기 T 사운드를 살짝 굴려서 but I 사운드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but I feel okay가 되는데 자 이것도 살짝 웬만하면 늘려주시면 좋아요. 채우다는 feel 그다음에 느끼다는 feel, feel.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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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두 가지 사운드 살짝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ut I feel okay 해가지고 feel okay 해도 괜찮고요. Feel okay, feel okay, feel okay 하면 약간 low 사운드로 약간 살짝 연결되면서 feel low, feel low, feel low 이렇게 사운드를 할 수 있어요. Feel okay, feel okay, feel okay 해서 feel okay feel okay 혹은 feel okay 두 가지 사운드 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but I feel okay after drinking it 해가지고 after 후에요. 그래서 I drink it 해가지고 I drink i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래서 I am drinking it 대신에 I am 빼버리면서 drinking it 사운드로 연결되는 거 요것도 내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뭐 블로그에다가 뭐 정리를 하던지 간에 뭐 whatever 어쨌든 제가 요걸 한번 멘션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자 그래서 after 보다는 에 하면서 턱이 약간 내려가요. 그래서 에 할 때 턱을 좀 한 5cm는 내리세요. 그 다음에 fitter 할 때 F 사운드이기 때문에 훅 하면서 바람이 나와요. 근데 튕기세요. 하면서 after, after, after 이제 after가 아니고 after 사운드예요. 그래서 but I feel okay after drinking it. 그래서 drinking it 사운드인데 자 요거는 사실 요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drinking it보단 drinking it. 그래서 drinking it에서 king it보단 drinking it 사운드를 잘 연결해 버리세요. 그래서 drinking it 사운드랑 혹은 간혹 가다가 drinking it 돼서 skin it 사운드로 살짝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in apostrophe 사운드로 살짝 변할 수 있다라고 ing 사운드는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drinking it 아니면은 skin it 사운드랑 drinking it, skin it, skin it 사운드로 살짝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두 가지 사운드에서 결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ot really but I feel okay after drinking it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Not really 요거 갈게요. 시작. Not really but I feel okay after drinking it.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Not really but I feel okay after drinking it 했더니요. I guess 해서 내가 추측하기로는 어제 봤었을 땐 I think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추측하기로는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I guess 해가지고 I guess that이 생각이 되어 있는 거죠. I guess that you're on a diet again이 됐는데 자, 내가 요것도 몇 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go on a diet 하면요. 다이어트를 하다. 자, 그래서 go on a diet은 다이어트를 하다. 그리고요, 그냥 비동사 다음에 on a diet 하면은요, 다이어트 하는 중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go on a diet 하면 다이어트를 하다. 그 다음에 be on a diet에서 I'm on a diet 하면 뭘까요? I'm on a diet 하면 나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re on a diet again이 되는데 일단 again 지워버릴게요. 그러면은요, you're on a diet 하면 뭘까요? You're on a diet 이런 뭐예요? 너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you're on a diet 할 때 on어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on 사운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on a 다이어트가 아니고 내가 it로 끝나는 거 약간 it이나 아니면 it 사운드가 나는 게 좋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diet 아니면은 diet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지 말고 diet 사운드. diet. 그래서 diet 사운드예요. 요거랑 비슷한 녀석이 바로 조용해 라고 할 때 quiet가 아니고 quiet at 혹은 quiet 이렇게 사운드라는 거죠. quiet 사운드예요. quiet. so quiet 사운드. quiet가 아니고 diet가 아니고 diet quiet. diet quiet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 줘야 되니까. diet. so diet 가지 말고 diet 그다음에 quiet 가지 말고 quiet. quiet. 자,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 guess sure 해서 I guess 하고 쉬어주고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I guess 하고 쉬어주고 you're on a diet 해도 괜찮고요. 혹은 I guess sure 하면은 sure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guess you're on a diet 근데요 또 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gain이 아니고 뭐예요? again이라고 내가 되게 많이 강조드렸는데 그래서 again 하지 말고 again 사운드네. 내가 이거 약간 힘이 살짝 빠지면은 again 사운드로 힘이 되게 빠질 수가 있다. 요거까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I guess you're on a diet again 할 때 diet again 해서 diet again 해도 괜찮겠지만 diet
diet가 되면은 여기가 again보다는 diet again, diet again, diet again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게 diet again, diet again, diet again 하면서 diet again 할 때 diet again, diet again, diet again 해서 again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빨리 넘어가면서 으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지면은 diet again, diet again, diet again 이렇게 사운드 날 수도 있겠죠? Saying that again, saying that again, saying that again. So I guess you're on a diet again 이렇게 사운드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again이 아니고 again이 되는 거. 그래서 앞에가 힘이 살짝 빠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guess you're on a diet again. 한 번 더 시작. I guess you're on a diet again 했더니요. 그래서 you're right. 그래, 네가 맞아 라고 하니까 I'm going to, 나 뺄 거야. 그래서 lose 5 kilograms가 되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kilograms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거 대신에 pound라는 measurement를 써요. 그래서 pound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kilograms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lose 5 kilograms인데 살 빼다, 살 빼다. 이거는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Lose weight, 이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뭐 쓴다고요? Lose pounds에서 이거는 살 빼다라고 할 때 lose를 쓰셔도 괜찮고요. drop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drop pounds, drop weight를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개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lose나 아니면 drop에서 drop weight나 drop pounds에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요거 대신에 shed pounds라고 해서 shed pounds 요렇게도 많이 보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빈도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비춰질지는 사실 이거는 장담을 잘 못하겠어요. shed pounds에서 요것도 살 빼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lose weight, drop weight 아니면 shed pounds 아니면 뭐 drop weight, lose pounds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 아마 shed pounds까지 들으실 수 있으려면은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 빼다 요거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한 5개, 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you're right, I'm going to lose 할 때 lose가 아니고 이거 lose죠, lose 해서 lose 하지 마요, lose lose 사운드예요. lose. 자, 그러면은 상실이라고 할 땐 이게 loss가 아니고 뭐예요? loss죠, loss. loss. 내가 loss 하지 말고 내가 어와 비슷한 사운드로 loss라 그랬어요. loss. 그래서 loss 하지 말고 loss. 그래서 I'm going to lose 해서 뺄 거예요. 5 kilograms를요. 그래서 kilograms가 되면 돼요. grams보다는 re 사운드 만들어지니까 grams가 돼서 kilograms가 되면서 kilograms예요. kilogram. 그래서 kilo, kilo 하고 나서 그램보단 gram 사운드 만들어지면서 kilogram, kilogram 이렇게 kilogram. So kilogram 사운드 kilogram. 자, 근데 so 5 kilograms this month가 됐는데 자, 요렇게도 괜찮고 내가 요렇게 하이 붙으면은 이렇게 없애줄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5 kilogram 해도 되고 아니면은 5 kilograms 해서 마지막에 s를 붙여도 괜찮은 거 s가 안 붙으면은 여기 하이픈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So you're right, I'm going to lose 5 kilograms this month가 됐는데 this month는 뭐게요? 내가 요거 많이 했는데 이번 달, 그쵸? 자, 그러면 this year, 올해, 그 다음에 this day, 오늘, this time, 지금, 이번에 막 이런 거.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앞에 this가 붙으면은 이번에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you're right, I'm going to lose 5 kilograms this month가 되는 거.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시작. You're right, I'm going to lose 5 kilograms this month. 자, 갈게요. 시작. You're right, I'm going to lose 5 kilograms this month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5 kilograms보다 어떻게 돼요? 5 kilo, 5 kilo, 5 kilo, 5 kilo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5 kilo 하면 살짝 어색해요. 5 kilograms. 요거만 한번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5 kilograms. 한 번 더 시작. 5 kilograms. 한 번 더 시작. 5 kilograms. 그래서 you're right, I'm going to lose 5 kilograms this month가 될 거예요. 이거 month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th 사운드, 이거 내가 번데기 사운드랑 돼지꼬리 사운드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번데기 사운드이기 때문에 위아래 니 사이에다가 혀 메롱하고 month 사운드지 month 입으로 s 사운드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month가 아니고 뭐 month 하면서 바람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요거 한번 다 읽어보고 all the way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Taylor부터 갑시다. 시작. Taylor, what are you drinking? It's my breakfast, a protein shake. Is that enough for your breakfast? Not really, but I feel okay after drinking it. I guess you're on a diet again. You're right, I'm going to lose 5 kilograms this month가 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Wednesday Close Up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Thank you. Why are you here? No sounds. Thank you.
Jason, why are you hot? Why are you trying to be hip? Or why are you trying to be hip? A sleeping pill. Because I have a big...